안녕하세요. 김포TV입니다. 4월 3일 핫픽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슬롯머신 마니아 미니 이벤트하고 최애 시험 미니 이벤트. 이게 4월 10일까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지식의 진주 유물. 이게 이제 그 이번 신규 DLC에 출시가 된 유물이죠. 치부의 중첩 시 기존에는 20%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추가로 20% 데미지가 주어진다고. 근데 그게 원래 90%였나 봅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의 돌 클래스 강화 이것도 뭐 조금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모즈 플레이어들이 적어서 그런가 모즈를 상당히 상향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모즈 유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기 밸런스 조정이니까 이제 너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슬픈 소식을 들었죠. 로비 하향이 됐다는. 일단 데미란 무기가 무기 데미지 증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데미란 무기가 댐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댐또 저런 무기가 있나? 댐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일단 하이페리온 무기 실드 흡수하는 데미지 증가가 됐고요. 록 같은 경우 발사 속도가 증가되고 3개에서 1개로 발사체 계속 감소. 그러나 이제 데미지가 하향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쓸만하더라고요. 이거 뭐다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저 신규로 출시된 무기들이 워낙 강력해서 이 데미지 증가를 올려줬는데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문파이어도 뭐 증가한 거 맞나? 뭐 별반 다른 거 같지 않은데 요런 느낌. 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데미란 무기는 제가 댐드인 줄 알고 한번 사용해봤는데 댐드는 저 거의 아웃 오브 안중이었죠. 예.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댐드가 아웃 오브 안중이었는데 오 댐드를 데미지 증가시킨 건가 하고 한번 사용해 봤는데 오 괜찮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 아나키란 총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나키 총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아나키의 특성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나키가 보니까 자동 재장전 또는 킬 시에 데미지가 30% 증가합니다. 대신에 명중률 감소가 발생하고요. 이게 이제 10회까지 중첩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1회 중첩 정도가 된 상태인데요. 보면은 울룩울룩하죠. 뭐 심장이 뭐 뛰듯이 울긋울긋합니다. 또는 뭐 반짝거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징징징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단점이 무기 교체를 하면 이 스택 쌓인 게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없죠. 징징거리는 그런 게.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이 올리신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 스택 쌓는 버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발 남았을 때 총을 쏘면 테디 오르사 총이니까 장전 모션을 취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감정 표현을 방향키에 넣어놓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 보통 풀스나 액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장전 모션을 감정 표현으로 캔슬을 하고 그 감정 표현을 다시 WSAD 요 방향키를 눌러서 캔슬을 하고 요런 방법으로 하면은 스택이 쌓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춤추는 것 같죠? 장전 모션을 감정 표현으로 캔슬을 하고 또 감정 표현을 할라 하는 걸 이동 방향, WSAD나 그 중에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이렇게 계속 캔슬을 해주는 겁니다. 최고 스택 10번의 스택이 쌓이겠죠? 그 정도 쌓였다 싶으면 이렇게 예, 요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뭐 묘지기 한번 잡아봐야죠. 죽었습니까? 아, 예. 예, 방금 전에 묘지기를 제 앞에 봤는데요. 그렇게 뭐, 한번 컷? 묘지기가 한번컷 하긴 어렵겠죠. 예, 제가 이제 컨트롤 잘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아마로 제가 전에 제압을 해봤을 때, 크로카타우가 한 3탄창,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제인으로 할 때는 1탄창 정도면, 묘지기가 제압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나키로는 한 2탄창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살 통로에서 속성 투영기 기존에 이제 아마라 세팅이죠. 제가 즐겨 하던 드라이브하고 속성 투영기로 한번 아나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버그로 스택을 최고 스택까지 쌓아 보겠습니다. 한방 컷이 나오죠. 거의 한 방.
근데 요걸 쓸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이렇게 지금 방금 이제 죽었다가 부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택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전에는 죽기 전에는 한 방에 됐는데 한 방에 안 죽죠 얘들이. 예. 이렇게 또 최후의 저항 때도 스택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법이 그렇게 쉽진 않죠. 제약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로브에서 이제 노브를 너무 상향을 시켜줘서 게임을 유저들이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걸 보고 심술이 난 기어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너네들 편안하게 그동안 즐겼지? 이러면서. 그러나 재밌습니다. 아주 스릴 있고 좋습니다. 스택이 이게 최고 스택까지 쌓이면은 한두 방이면 이런 애들이 끝장나야 되거든요. 이건 빨리 최대한 빨리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버그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실수로 R자를 눌렀습니다. 예. 아, 이러면 초기화가 되죠. 예. 이번에는 지식의 진주, 요 유물을 착용해보고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여전히 드라이브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진주는 연속으로 명중에 성공하면 데미지가 1%씩 증가하며, 최대 15에 중첩되고, 최대 중첩 시 90%의 추가 데미지를 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그로 일단 최대 중첩을 쌓아보겠습니다. 역시 한 방입니다. 아까랑 같은 1단계이기 때문에 체감이 확실히 되죠. 같은 1단계에서 속성 투영기 같은 경우는 한 방, 두방 정도의 배드에스들이 죽었는데, 여기는 거의 한 방입니다. 네. 아마라를 위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마라는 이제 액션 스킬 종료 시그 테러업으로 다양한 속성을 그다음에 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아나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스왑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이 무기 하나로 계속 끝까지 해야지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준주도 마찬가지고요. 연속 명중 시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건 속성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그줄수 있는 아마라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드라이브 세팅에 지식의 진주를 사용하는 게 아나키 무기를 사용할 때더 효율적이다. 속성 투영기보다 데미지가 더 나옵니다. 한방 컷이 더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킬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아마라도 이제 57레벨까지 상향이 됐죠. 그래서 저도 뭐 찍긴 찍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신비한 맹스트린 하나도 안 탔습니다. 요걸 안 타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지금 총은 빈결 데미지를 주죠. 냉기유 데미지. 근데 실드에서는 이제 액션 스킬 종료 시 방상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수류탄은 뭐 화염 데미지를 줍니다. 실드나 수류탄에서 부식하고 전기를 주면 더 좋겠죠. 저같이 이제 빈결을 든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파밍을 못 해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세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세개뭐 냉기하고 전기하고 화염 속성의 데미지를 주죠. 근데 아마라는 스킬에서 격투 스킬을 올리게 되면 액션 스킬 사용 시 부식 데미지를 일부 줄 수가 있습니다. 스킬 쭉 보면 페이지 그래스프, 원소 주먹 스킬 트리에서 아니마, 뭐 안정적인 손, 그 다음에 주입. 주입은 하나만 올려줬습니다. 그 아나키스만 하는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탄창 용량 증가를 되도록이면 안 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다른 무기를 여기서 좀 귀차니즘이 발동을 했습니다. 아나키만 쓰다가 질리면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때 또 생츄어리 가서 초기화하고 요거 하나 때문에 생츄어리 가서 초기화를 하고 다시 와서 게임을 할 것이냐? 예, 저는 현실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요거 하나 그냥 찍고 불편하게 아나키를 사용하자. 예, 다시 생츄어리 가서 게임 중에 스킬 초기화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예, 그 격투는 생존 스킬인데 왜 그랬냐면 아나키가 이제 폭발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세팅에다가 빨리빨리 이동을 하면서 쏟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기가 던져놓은 총에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체력 증가 40%. 근데 이거 최대 체력 증가하고 다 해놔도 한 방이면 죽더라고요, 아마라는. 그 폭탄, 자기가 던진 폭탄 데미지. 그다음에 샷건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서 쏠 확률이 있어가지고 개인 공간을 다 좁았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던진 폭탄에 터졌을 때그 범위 데미지에 좀 저항이 생기려나 하고 이렇게 팔방위인을 5개 다 좁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미지 저항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도 줬고요. 마음 챙김은 몇 개만 좁았습니다. 지금 아나키하고 아마라 세팅 뭐 아이템 뭐 스킬트리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저거를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스킬을 제가 초기화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그냥 줘보고 했는데 그냥 제그 느낀 바로는 이게 그냥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냥 이런 겁니다. 뭐 정답 높이기보다는 오답 노트가 될 확률이 높긴 높은데요. 이런 걸뭐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스킬트리 하고 장비 세팅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버그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닙니다. 다른 유튜버분 영상 보고 알아낸 겁니다. 저는 요런 걸 알아낼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핫픽스하고 아마라 스킬 간략하게 봤고요. 아나키 무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